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울 김포 영광교회 세가족 담당 전도사를 맡고 있는 김영애 전도사입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주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부족한 제가 무엇이간데 이 강단에 세우셨으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사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전국의 연예인들과 맞짱 뜨고 다닙니다. 몇 년 전에는 원주 중북교회를 갔었는데 거기 이성미하고 신은경 아나운서가 다음 타자더라고요. 제가 먼저 오고 천안중앙교회 얼마 전에 갔었는데 거기 조혜련이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전 늦은 나이에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됐는데 제가 이래봬도 대형교회에 이렇게 전도사가 되려면 이력서 쓰고 막 무슨 면담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딱 스카웃 돼버렸어요. 이력서도 안 쓰고. 그 김포 영광교회 우리 박영리 목사님은 아프리카에 100개 교회를 세우고 지금 올해 코로나 때 저희 교회가 3천 명이 늘었어요. 이스라엘에 94개 교회를 개척했고 5개의 신학교를 세웠고 이번 11월에는 유대인 목사님 35명을 모셔서 저희가 그분들을 대접해요. 지구의 땅끝 마지막 복음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런 엄청난 교회에 하나님이 저를 스카웃하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저는 평상시에 권사 시절에도 집사 시절에도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냥 집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제가 왜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21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이 아파서 퇴직을 했는데 별로 할 일도 없고 교회 가봤더니 전도를 하면은 아주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조금 했더니 제가 이제 목동아파트 27평 살았는데 아줌마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 밥 좀 먹이려고 해도 금방 모여 열댓 명이. 그러니까 1년에 한 6번씩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부엌이 좀 넓은 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복층 아파트를 주셔가지고 위에층은 24평, 밑에는 34평이야. 방이 두 개고 거실이 주방이 엄청 넓어. 그래서 그냥 위에층은 애들 데려다가 우리 딸이 애들 보고 부부를 전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에 200명씩이냐 그냥. 애들 어른 다 합해놓으면 요보다 더 많아. 그래서 교회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야외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남자들이 교회 오기 쉽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였으니까 이제 막 애들 과외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좀 막 먹이고 주일은 안 와도 돼. 의사들도 많이 전도했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능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을 딱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여자 전도사들이 제일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전도사는 제발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자 전도사들 제가 막 김치에다 주고 밥 해주고 불쌍해. 새벽부터 저는 그것만을 안 하게 해주세요. 갑자기 스카웃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우리 이 김포영광교회가 처음에는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저를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정성껏 준비했죠. 아, 교회가 작아서 부목사도 없나 보다 하고 딱 했는데 제가 전도 특강을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재밌으시다고 사탕까지 계속 하래요. 그런데 그 유튜브에 띄워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저를 전도 특강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1회 초청을 어디로 갔냐. 목동의 목민교회라고 7,000명 되는 교회예요. 거기가 제 첫 무대였어요. 갔더니 무슨 신학 박사 뭐 다 있고 할머니 전도사는 나 하나야. 아, 죄송한데 제가 지금 나이가 49세로 보이지만 64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차게 했죠. 그래서 또 여러 대형교회에서 첫 특강이 와서 전국에 있는 대형교회를 다니고 미국에 우리 교회는 지금 글로벌 서치에서 미국에도 교인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올해 또 미국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고영철 목사님이 어떻게, 저는 다 물어봐요. 어떻게 저를 스카웃 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제 전도사나 부목사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특강 강사를 하는데 뭐 박사들은 다 지루하기가 한량 없고 또 간증자 세우면 몇 번 울다가 간증 몇 명 한 거 끝나가 한 시간 가고 보니까는 이제 제가 좀 교사 출신이고 하니까 핵심 정리를 잘하니까 제가 뽑힌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고목사님들 뽑힌 거 보면은 이 교회는 대박 났어. 대박 났어 이제.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 작전식 기도회를 해서 방언으로 깊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목을 뭘로 할까요? 또 이런 교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시더라고. 백발백중 전도법. 그 부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저 같은 사람 한 명만 나와도 이 교회 대박납니다. 다들 다 손을 주먹을 접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저희가 지금 영상에 코뿔소 전도왕으로 제 새신자 관리법까지 다 나왔는데 오늘 다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목회만 한 게 아니라 실전에서 많은 전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정말 우리가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영국 여왕도 정말 그 별과 같은 분이 죽어서 조문객이 100만 명 동시 시청자만 해도 40억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와 비교할 바가 못 되죠. 지금 세상이 온통 난리가 났는데 성경에 써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코로나인데 뭐 또 전도까지 하라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진정한 코로나 백신이 뭔지 아세요? 백신 4차까지 맞았다고 백신 안 걸리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 더 열심히 사세요. 그게 진짜 백신이에요. 더 형통해집니다. 영어 성경에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뚫려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열치열. 어정쩡하게 다니면 마귀한테 잡혀요. 오히려. 마귀 아갈빡에 씹혀버려요. 왜? 마지막 때가 다 돼서 마귀가 더 들끓어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려잖아요. 그러면 나부터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못 차리고 살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설교는 힘이 있으면서도 짧고 재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것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하라는 거 하면 복받고 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복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주겠다. 그 세 가지야. 근데 다 거꾸로 해. 걔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부모 공경하라 그랬죠. 사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제가 참 실수가 많아요. 이렇게 좀 다구지지가 못하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음식점 갔다가 그 국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칼국수집에 갔는데 그래서 나도 이렇게 끓여보자 그래갖고 다시마 무슨 황태 대가리 뭐 넣어가지고 잔뜩 끓여서 한 시간을 그래가지고 국물로 이제 맛있게 요리를 하려고 그래서 소크리다 놓고 쭉 따랐어. 저녁 해보려고 보니까 없어 국물이. 다 버리고 건더기만 남았네. 국물을 받아야 되는데 한 시간이나 끓여놓고.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도 전도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될 수 있죠. 또 제가 교사 시절에 소풍 가서 선생님이 애들 다 잊어버렸어요. 둘씩 둘씩 손잡고 다니라고 내가 애들 다 잊어버려가지고 애들 일기에다 다 썼어. 우리 선생님이 우리들 잊어버렸다고. 그런데 저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참 유별 났어요. 제가 그 성경 말씀 중에서 교회 다녔는데 너무 힘든 게 그거야. 부모 공경하는 거.
시어머니가 일자 무식인데다가 청산 과부인데다가 어찌나 나를 괴롭히는지 힘들었어요. 그리고 방학이 언제냐? 그랬고 방학한 다음 날 올라와. 하루도 쉴 수도 없이. 그때 왔더니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평양 화학에서 세제 이름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300만 원 1등 상금이 아파트에 이사하는데 또 돈이 필요해서 내가 욕심이 나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닥터 그리너 빨래 박사 뭐 몇 가지를 넣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시어머님이 오셨는데 딱 엽서가 온 거야. 제가 넌 빨래 박사가 당첨됐다는 거예요. 300만 원 타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 넣은 사람이 20명이래. 똑같게 쓴 사람. 그래서 열흘 뒤에 추첨을 한대. 그때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 시어머니랑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우리 남편이 우리 어머님 끌고 신우이댁으로 고무집으로 가셨어. 당연히 안 되지. 기도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떨어져가지고 쑥비누만 한 세트 탔네. 그래서 내가 그 뒤로 얼마 후에 마트에 가보니까 그 빨래 박사가 있어. 요즘은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결심을 했어. 아, 잘하자.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그랬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과부들 오잖아요. 웬만한 물건 다 사줍니다. 과부들이 장사하러 오면은 불쌍해서. 멀리서 온 사람 내가 막 차비도 주고 밥값도 줘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과부들 돈 빼먹고요. 과부들 교회에서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 복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과부를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섬겨서 전도해서 권사로 소천하셨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용돈을 좀 많이 받아는 게 평생 소원이래요. 우리 남편 월급 몇백 타는데 시골 가면 돈 많이 드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100만 원을 빠실빠실한 돈 해가지고 세뱃돈을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우리 딸 하나 외동딸인데 할미는 수입이 없어서 많이 못 준다. 그러면서 세뱃돈 얼마 줬게요? 1,000원 줬어. 아, 며느리가 100만 원 줬으면 한 만 원은 줘야지. 좀 이따 동네 좀도둑이 와서 다 가져갔대야, 그 용돈. 어쨌거나 제가 그런 어머님 전도해서 권사로 소천했습니다. 기뻤어요. 또 저희 친정 어머니는 9남매인데 너무너무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죠.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그 먼 데서 제가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엄마 일자 무식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 엄마가 입학통지서를 늦춰가지고 한 살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맨날 1등 했어. 그랬는데 전북중앙여중이라고 전라도에서 제일 큰 중학교예요. 그곳에 반에서 1등을 했거든요. 엄마 나 1등 했어 그랬더니 1등을 하면 뭐요? 100등을 해야지. 어디서 100이라는 숫자가 큰 줄을 알아가지고 제가 입을 쓰고 엉엉 울었어요. 제가 그런 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학교만 가면 선생님들이 칭찬해주고 주일학교를 잘 다니니까 유치부 상장이 있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셔서 지금은 전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엄마 장례식 때 우리 엄마가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녔어요. 딸들 애 밟아주라.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전도 잘한다고 우리 엄마 생전 보지도 못했는데 장례식을 하루 종일 해줬어요. 우리 어머니. 그러면서 이렇게 귀한 딸을 낳은 엄마 훌륭하다고. 전도를 하면 이렇게 대접받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이나 이 부교역자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정말 높여줘야 돼요. 왜냐? 전도하는 사람, 제가 전도왕 시상식에 그 감리교 연합 집회에서 전도왕 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가서 쭉 줄 서보면 얼굴이 시커매 다들. 얼마나 속이 썩었는지.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또 전도 좀 해오면 시기 질투하고 이것들이 아주 그냥 입을 찢어야 돼. 누가 그냥 전도 좀 해오면 또 그거를 못 보고 아이고 전도 좀 전도하면 다야 또 이래. 자도 해보라 그래. 진짜 전도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목사님은요 이 교회 부흥 비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도한 사람을 1등으로 쳐주세요. 인사도 제일 많이 해주고 맨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면은 저절로 해와. 말할 것도 없어. 여자들 질투가 많아서 그냥 목사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뒤에서 딴점 피우고 아이고 전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자기 온갖 그 희생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왜 강력하게 얘기하냐면은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젊은 남자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사업도 어렵고 뭐 땅을 많이 사놓고 빚을 많이 졌대. 그래서 내가 신방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 주일도 안 와. 골프 로비 간대. 그래서 내가 그 부인을 들들 볶았어요. 교회 데려와야 된다. 딱 한 번 왔었어요. 얼마 후에 죽었어요 그 남자. 빚만 많이 져놓고.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잡아야 돼.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자는 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강권할 때 그 부인은 정신 차려야 돼요.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어느 식당에서 어떤 신사가 밥을 먹으러 갔대요. 그런데 서빙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사람을 전도해라. 근데 막 너무 바쁘더라는 그 여자가. 그래서 이제 차 마실 때 전도할 때 너무 바쁘더래요. 그래갖고 놓치고 나왔대요. 나와서 계산하면서 이제 밖에 나왔다가 또 걸리더래. 그래서 들어가서 그 주인한테 아까 그 여종 좀 만날 수 없냐.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여종을 찾으러 갔더니 2층 가서 자살해버렸더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습니까? 누군가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심하고 포항 이번에 태풍에서도 갑자기 죽었잖아요. 우리 이 개인의 종말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개인의 종말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유럽의 흑사병 외에 이렇게 전 세계가 전염병이 펴진 적이 있습니까? 전쟁이 나고 있죠. 지금 홍수로 얼마나 많이 죽고 있고 지금 세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네. 여러분 가족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네.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죽고 난 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 따를 스승을 많이 든대. 요즘에 보람이튜브라고 있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은 걔가 무슨 내가 한번 봤더니 무슨 동생 전매기고 재우는 거야. 그리고 뭐지 이거 놀아. 그리고 또 장난감 팔고. 그게 조회수가 얼마인 줄 압니까? 2,900만 회 뭐 3,000억 막 이래. 우리 목사님은 지금 코뿔소 TV에서 외치는데 맨날 외쳐도 3,500만이야. 교회에서 만약에 주일날 오면은 참기름 한 병씩 준다. 이 동네 광고해보세요. 얼마 나올지. 백화점에서 준다면 줄을 서 새벽부터. 교회는 안 와요. 왜냐? 영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가 방해하죠. 비싼 거 준대도 안 와요. 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예요. 그래서 온갖 유튜브는 다 봐. 온갖 거는 다 들어. 교회 얘기는 듣기 싫어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경책하고 경계하며 강권해야 돼요. 말을 안 들어. 여러분 말 안 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많이 해보니까 그냥 말 안 들으면 좀 있으면 하나님이 또 다 만져주더구만. 자꾸 전화와. 아이고 전도사님 전화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울면서 또 전화와.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할 건 하고 기다리자고. 결국 이기니까.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시즌이나 아웃 오브 시즌 이게 바로 비성숙이 성숙이 때예요. 그런데 지금이 성숙이 때야. 코로나 때. 이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괴로워. 의지할 데가 없거든. 불안하거든. 시편 91편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호와를 나의 요새라고 나를 의뢰하면은 천명이 만명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나 너는 내가 지켜준다. 천사들을 명령하사 재앙이 네 문 앞에 못 들어게 한다. 코로나 때 더 잘 됩니다. 더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이 저를 괜히 이 자리에 세웠겠어요?
제가 엄청난 많은 사람을 돕고 있어요. 많은 개척교회를 혼자 지원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엄청난 재정을 제가 후원합니다. 알리아는 비행기를 띄웁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로지 저는 전도만 했을 뿐인데. 전도에 모든 백신이 들어있고 열매, 그 속에 축복이 들어있어요. 교회가 왜 모여요? 왜 선교헌금 하죠? 전도하기 위해서요. 개인이 해보세요. 그거 하나님 다 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지금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해야 되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죠?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 정말 헷갈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이고 교회 다니기든 다녀, 그냥 구역장 체면도 있고 또 엄마가 가라고 오는데 그냥 별 뭔 대가도 없는 것 같고 괜히 고생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상 줘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천국 가면 별처럼 빛나게 해주고 이 땅에도 상을 주셔. 제가 교사 시절에 이렇게 미술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딱 붙여요. 그러면은 저는 애들 보고 뽑으라고 해요. 그럼 맨날 뽑히는 애가 상을 받아. 최우수상. 그럼 애들이 막 입이 이렇게 나와서 선생님 왜 맨날 걔만 상을 주냐. 그래서 너도 잘 그려. 니네가 뽑았잖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얘 이쁘다고 상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뽑아야죠. 잘 그리는 사람은 상 받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가는 자는 상을 준다니까. 근데 돈 좀 벌겠다고 그냥 주일까지 일하고 집에도 턱히 들어오고 아주 그냥 돈 좀 벌겠다고 돈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만문의 영이요, 하나님하고 돈이 동급입니다. 돈을 더 무서워해요. 만약에 주일에 일당 한 시간에 100만 원 준다. 여기 올 사람 있습니까 지금? 거기까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 덕하세요. 하나님은 최소가 60배, 30배, 60배, 100배요. 아이고 그걸 몰라. 저는 그냥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우리 교회 멀리서 온 사람들 기름값도 주고 밥값도 주고 그래요. 뭐 물건 좀 필요 없어도 내가 좀 사주고. 그래도 난 풍성해. 사는 게 더 넘쳐. 그냥 자기는 그냥 뭐 비슷하게 쓰면서 난 이 마음한테는 이렇게 쪼잔하게 하고 돈 없으면은 시간이라도 내요. 코로나 때 전화를 해. 아, 난 돈도 없고 밥도 사줄 돈도 없어. 그러면 전화를 해서 전화 시간이 돈이지. 아, 별일 없어? 슬픈 얘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카톡 보내주고. 요즘에 제가 지금 전도 방법 중 이따 나올 때 생각난 게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SNS로 전도하세요.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제가 어제 밤에 다 설교 들었어. 그 벌써 비주얼이 멋져. 멋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막 뿌려. 때를 어떤지 뭐 전화를 했잖아. 뭐를 일부러 만나. 코로나 때 밥값 들고 지금 또 마스크 쓰고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 전부 보내 그냥. 우리 목사님 진짜 멋져. 그리고 교회는 전도법이 간단해.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구역장 자랑, 전도사 자랑 하면 돼. 맨날 가서 흉보는 인간들하고는 동역자 하지 마. 그래서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친척들 전도를 했는데 그 시댁에 이제 명절 때마다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시댁 조카가 젊은데 갑자기 죽었더라고. 근데 평상시 제가 계속 전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 외숙모는 자식 자녀 교육도 성공하고 참 잘 되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 근데 결혼 장례식에 갔더니 몇 명 교인이 왔더라고.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고 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도법 이제 완전히 엑기스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제 이건 핵심 전도법이야. 근데 사실 백발백중 전도법이라는 게 뭐 어디에 써 있는 건 아니고 성경의 근거에서 제 경험상.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봤을 때 첫째는 이제 크게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 남자들은 속성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도 우리 남편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 말 많이 있지만 지금 요즘 어느 여자가 그렇게 복종합니까? 다 무시당하죠. 남자가 또 그렇게 못하게 하고 다녀 하는 꼴을 보면은 부인한테 좀 복종받게 좀 하고 다녀봐. 맨날 자기만이 하고 그냥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자기야. 좋은 영양제 다 집어먹고 그냥 마누라 아프다 막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 복종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제 친구 남편 제가 전도할 때 그랬어요. 퇴직을 했는데 이제 퇴직금을 남편 미워서 안 준대. 그래서 야 그래도 500만 원 정도는 줘. 그래도 남편도 너 직장 다닐 때 밥도 못 얻어 했으니까 그때 500을 줬대. 내 친구 영애가 주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남편이 그러더래. 그 친구 계속 만나라고 그러더래. 착하다고. 그리고 제가 의사들을 많이 전도했거든요. 내과 의사, 치과 의사. 의사들 오면은 의사들은 환자만 돼. 하루 종일 간호원하고 말할 데가 없어. 그냥 말을 많이 하게 둬. 그리고 의사 선생님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계속 칭찬을 해줘. 정말 의사 선생님.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환절기 때는요 독감 예방제를 집에 와서 나를 집에서 놔줘. 아프면 우리 집에까지 와. 칭찬만 해줬더니. 그러니까 의사들 꼭 주일 성수 안 해도요 전도해 오면은 밥 잘 해먹이고 막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존경을 표시해. 남자들은 존경해 주면 좋아해.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존경해 주면 마음이 열려. 그리고 여자들은 뭐냐, 사랑받기 원해요. 남편들한테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한다. 요즘에 그런 남자 몇 명이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말도 빈정빈정되게 하고 공감도 안 하고 다리 정말 멋져 그러면은 내일 몇 시에 만나? 엄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마음이 갈급해. 또 아들 딸 잘 키워놔봤자 또 엄마 무시하고 외로워 우울해. 그러니까 아줌마들 전도법은 간단해. 우울할 때는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우울증 걸려서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 뭐 했어? 하나님 먹을 거 갖다 주고 7천명의 용사들이 있다 나는 내 편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여자들은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요. 밥을 사 먹여. 기왕이면 분위기 있는 좋은 데서 돈을 들여 좀. 그냥 무슨 국밥집 가서 허겁지겁한 데서 먹이지 말고 좀 분위기 있는 한정식집에 딱 데리고 가. 그래갖고 잘 먹여. 그런 다음에 나는 집사님 편이야. 나는 진짜 누구 엄마 편이야. 그 마음 이해해. 남편 욕하면은 거기다 지 남편 자랑하면 더 열받지. 우리 인간도 그래. 나도 정말 꼴도 보기 싫어. 공감을 해줘, 공감을. 그리고 잘 매겨. 내가 당신 편이 돼줄게. 그래요. 그러면 그냥 기분이 확 좋아져. 그리고 말을 잘 들어.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에 한 번만 와줘. 금방 와. 그것도 안 해주고 그냥 뭐 전화하면 나 바빠. 그러고 우리 전도 축제인데 한 번만 가줘. 아이고, 안 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마음이 순수해. 그래서 바로 복음 전하면 돼요. 근데 우리 손주들 가서 너네 방언에 설명해주고 갖고 싶어, 갖고 싶대. 금방 방언이 임해버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애들은요, 어른 설교 들어도 다 이해해요. 죄가 없으니까 깨끗해서. 그냥 복음 전하면 돼. 과자만 사주면 돼, 걔네들은. 그래서 저는 어린이 전도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 애들은 그냥 1년 내내 주일학교야. 2학년 맡았는데 어차피 애들 뭐 선행학습 다 해와요. 뭐 수학 같은 거 조금만 가르쳐도 다 해. 나머지는 다 성경 이야기야. 무슨 다 있냐. 그럼 애들이 이래. 선생님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너네 또 집에 가서 엄마한테 다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거야. 그러면 절대 얘기 안 할게요. 장세기부터 그냥 크리스마스 때는 전부 우리 교회로 와버려. 그래가지고 애들을 내가 주일학교로 몽창 다 모여. 거기 주일에 이제 교회 형 교문 앞에 있어라 그래. 그럼 내가 차를 두 대를 끌고 가서 그 가까운 교회,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 박영희 목사인데 우리 그 교인 그 지은이라는 아빠가 개척교회를 했어. 박영희 목사야 감리교회. 그래서 그 교회 개척교회 다 몰아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떠야 또 걔네들 정착을 하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하고 또 여기 와서 주일학교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저 때문에 교회 부흥됐다고 지금 세계 부흥사인데 무슨 감리교 연합 집회에서 제자랑을 엄청 하는 바람에 그 목사님 영상보다 또 다른 박영인 목사, 지금 김포영각교 목사 박영인 목사님이거든. 그 목사님한테 스카우트해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전도하면 그냥 말 잘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인간을 나눌 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게 뭐냐. 완전 불신자와 낙망된 신자들.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권사들 엄청 많습니다. 실망돼가지고. 장로가 돈 떼어먹고 또 목사가 세습하고 사모가 재정 빼가지고 어디다 집 사놓고 해가지고 다 교회 안 다녀. 열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이제 목사님 SNS에 들어오면 어, 이 목사님 설교 은혜롭네. 반응을 보여. 그럼 그런 사람들 전도하면 돼. 그런데 완전 초신자들은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완전 초신자들 전도할 때는 정말 기도로 무장하고 이 영적 전쟁의 기선을 잡아야 돼. 에베소서 5장 10절 18절 말씀에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방언 기도도 깊이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를 하나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열정만 있어서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골프 연습장에 갔는데 거기서 좀 치고 있었는데 그 앞에 있는 아줌마였는데 어지간히 말 안 들어. 밥만 어지간히 퍼먹고 안 와 교회를. 그리고 주일에 오려고 이제 미안해서 오려고 하면은 꼭 남편이 주일날은 꼭 등산 가자고 지키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일날은 제가 새벽기도 안 가는데 헌금 5만 원을 딱 넣고 하나님 이름 딱 쓰고 새벽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때 그날 온 거야. 어떻게 왔냐니까 남편이 새벽에 온천 간다고 가버렸대. 야,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걔가 완전 불교에다가 무슨 무당 신기까지 있어가지고 영적 공격이 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이제 조사를 해봐요. 전도 대상자를. 그래서 사방팔방에 믿는 사람도 없고 아주 번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은 집이다. 그럼 기도 많이 하세요. 영적 전쟁이 심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누구를 전도하러 갔어. 갔는데 이제 부동산 여자인데 전화하면 내가 가기만 하면 말 좀 하려고 그러면 계속 전화질이야. 한 시간을. 어디서 업자가 전화가 와. 그래서 지금 전화 오네 또. 아니 부동산에 가서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꼭 한 명이 와 있어. 어떤 중학교 선생이. 그런데 이 여자는 전화를 한 시간씩 해. 그래서 내가 두 번째 가서는 속으로 기도했어. 예수 이름을 명하니 전화는 끊어질지어다. 계속 기도를 했더니 전화를 금방 끝내버려. 5분 만에. 그래서 전도를 했더니 둘이 세트로 와가지고 그 여자들 둘은 또 철야배 은사가 있대. 난 좀 피곤해서 철야배 안 가는데 아이고 권사님은 철야배 왜 하나? 나 그 초신자들 때문에 철야배 열심히 나갔네 또. 둘이 금방 철야배 하더니 금방 속장되고 권사되고 엄청 많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전쟁이 심하다는 거. 그리고 친구 남편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제 약속을 했어. 그래서 내일 이제 우리 남편을 동원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니 그 인간이 저녁 1차만 하고 오기로 해놓고 중간에 마귀 새끼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2차, 3차까지 갔다 새벽에 들어온 거야.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 완전 불신자들은 기도로 중무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낙망된 신자들 있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온 권사 집사들이 많이 와요. 이분들은 이미 한번 그 교회에서 좀 어떤 문제든지 실망을 당했기 때문에 먼저 원인 조사를 해야 돼. 목회자한테 실망당했냐, 집사한테 돈 떼먹었냐, 왕따 당했냐.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접근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곧바로, 그런 분들은 곧바로 봉사를 시키세요. 근데 또 여기서 텃세를 부려 또. 누가 와서 뭐 설치는 꼴을 못 봐, 기존 신자들이. 그럼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왜 망하고 있는지 아세요? 시기 질투의 영이 너무 충만해요. 제가 남자들을 전도를 해오면 이래. 아이고, 권사님 제주도 좋아. 어디서 또 남자들 또 잘도 끌어와. 이래.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얘기해. 지금 칭찬도 아니고. 전도 좀 하고, 이제 목사님 칭찬 좀 해주면 또 질투가 나가지고 그거를 못 봐. 아이고, 참. 이게 그 지금 마귀하고 싸움에 지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목사님이 돈 들여서 부흥회 하고 그러는데 저는 부흥회 할 때마다 제가 이 부흥 강사비도 많이 나고 하니까 저는요 막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못하지만은요 부흥회 때는 제가 10명 데리고 다 데리고 와서 연락해가지고 이거 또 와야 돼. 부흥회 꼭 와야 돼. 쫙 앉혀놔 10명씩. 추수감사 때는 제가 헌금이 없었어요. 우리 남편 셀러리맨인데 돈이 어딨어. 헌금도 많이 못해. 하나님 그 대신 제가 3명 데려올 거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런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첫째는 옳은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어. 맨날 불법 주차해놓고 딱지 띄고 학부모 돈 봉투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어요? 제가 처음에 교사 시절에는 좀 봉투 좀 받았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근데 예수 믿고 한 10년쯤 돼서 어떤 선생님이 나를 전도했거든. 그때서도 못 받겠더라고. 그래서 봉투를 학기 초에 줘요, 엄마들이. 이렇게 화병이나 선물 사이에다. 그러면 그 돌려주려면 귀찮으니까 내가 복사를 딱 해. 저는 이렇게 봉투 안 받고 어쩌고 하고 연말에 주세요. 연말에 한 명도 안 줘. 다 돌려줘. 그런데 세상에 선물이 고춧가루 들어오고 뭐 몸에 아주 생활에 필요한 건 다 들어와. 식용유 한 통 들어오고 그걸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더라고. 그리고 떳떳해. 뭐 다른 아파트로 일하러 갔더니 나 봉투 줘놓고 아줌마가 그 2층 살대. 거기서 전도했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주 제 복음을 제가 전도를 많이 했어도 아무 시비 거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흉배를 가지고 시부모한테 잘하고 친척들한테도 잘하고 그래야 전도가 먹히지. 그냥 얄밉게 하면서 전도해봐도 먹히지도 않아요. 의의 흉배를 딱 가슴에 해야 영적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걸 잘 들으셔야 돼. 동역자 선정을 잘해야 돼.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둘씩 둘씩 파송했어요. 특히 우울증 걸린 사람 혼자 신방 가지 마세요. 꼭 둘씩 둘씩.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예배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줄 쓰세요. 괜히 형식적으로 그냥 떠버려 전국 방송 기자 이런 사람 사귀지 마. 그 집사만 오면 그냥 소문이 다 퍼져. 전국 방송 기자야 이거. 전국 그 방송 기자. 이런 사람 하지 말고 진득음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신실한 사람 전도 좀 하는 사람 그 옆에 얼른 딱싹 붙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브라함한테 붙어있어서 사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렇죠? 성령 충만하고 복받은 사람 옆에 줄을 딱 쓰세요. 그리고 밥을 사줘. 우리 이번에 전도축제인데 나랑 동역합시다. 내가 전도대상자인데 만날 때 같이 가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반죽을 넣어. 둘이 똑같이만 하지 말고 한 명이 이야기하면 옆에서 기도도 좀 하고. 그럼 동역을 하면은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남편하고 동역을 하는데 우리가 부부를 많이 전도하거든요. 부부 전도. 그럼 남편이 있어야 하잖아. 아, 좋아하죠. 특히 될 수 있으면 남편을 동역자로 삼으세요. 전국에다 특강 다닐 때도 다 모셔다 주잖아. 제가 정성 좀 많이 드렸어요. 옛날에는 12시에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용돈을 깎았어. 얄미워가지고 용돈 한 대에서 40만 원 주던 걸 내가 10만 원 깎으니까 11시 55분에 택시 타고 도착했어. 그렇게 속 좀 썩였는데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잘 섬겨줬더니 지금은 전국 어디나 탁 나를 태우고 다녀요. 그래서 동역자를 만들어야 돼. 남편이 제일 좋고 부인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친구, 친한 권사, 동역자를 삼아가지고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해야 됩니다.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고 이상한 놈 옆에 붙어다니다가는 내 믿음까지 잃어. 그래서 방해꾼을 두지 말고 동역을 방해하는 사단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었냐. 전도왕이 있었어. 그래서 막 둘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 근데 둘이 상 받고 어쩌더니 둘이 싸워가지고 각자 또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에서 중요한 걸 내가 알았어요. 동역하려고 하면 또 마귀는 디아블로스 딱 잘라서 쪼개. 이거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동역 좀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사이가 나빠져. 괜히 서운한 일이 생겨.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 이것들이 우리를 싸우게 하는구나. 동역 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더 잘해. 오히려 더 잘해야 돼. 그리고 서로 막 기도해야 돼. 절대 동역을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 부부가 토요일 밤에 제일 많이 싸운대잖아. 다음날 설교 못하게 하려고. 진짜예요.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친한 사람하고 동역하려고 밥 사먹여놓고 다 해놓잖아요. 딱 잘라져. 사소한 일로 싸워가지고. 참, 이 영적전쟁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강건해야 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강건하여 데려다 내 전을 채우라. 대부분 불신자들이 교회 얘기하면은 이제 얻어먹은 것도 있고, 또 이사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병원 도와주고 하니까 미안해 해. 오고 싶어 하긴 해요. 그런데 꼭 어떻게 하냐? 18번지가.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갈게 이래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면은 아들 대학 가면 갈게. 아니면 또 크리스마스 때 간대. 어디 여수같이 그런 건 알아가지고. 그거 절대 봐주면 안 돼요. 바로 이번 주에 오라고 해야 돼. 이번 주에 온다고 해도 3주 후에 올까 말까야. 아, 이번 주에 와. 제발 내 부탁이야. 그러면 다음 주에 온다고 그래.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온다고 그래. 그래도 그게 빨라. 3주 후에 오라고 그러면 3달, 3년 후에 올지도 몰라요. 강제로 권해야 돼. 이번 주부터 권하세요. 그래야지 3주 후에 올까 말까야. 강권하여 데려다 내 전을 채우라. 그래서 제가 어떤 성어 엄마라는 엄마가 있었는데 제가 고등부 교사였는데 아침마다 전화를 하면 그 엄마가 받아. 애들은 이제 퍼질러 자는 거야 밤늦게. 그래서 친구가 됐어. 그래서 성어 엄마 한 번만 만나요 그랬더니 자기 시어머니 죽으면 간대 교회를. 불결에. 그래서 보리밥을 사주고 성어 엄마 제발 이번 주 한 번만 와줘. 강제로 데려다 놨거든. 근데 그날 성가대에서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길 잃은 순례자.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 얼마나 삶이 고달팠으면. 그러더니 바로 그냥 부속장이 돼가지고 내가 전도 사람 다 태우고 다녔어. 세상에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데려다 놓으면 찬양 듣다가 말씀 듣다가 또 옆에 있는 어떤 사람 간증 듣다가 다 은혜 받아요. 근데 그냥 그 사람 형편 봐주면 안 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다음에, 다음 주에. 그러다 죽어. 그러다 지옥 가. 지금 바로 해야 돼. 이거 결심하세요. 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드렸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베드로 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한 명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낙망되지 않고 이렇게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후서 뒷부분을 한 번만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어느 날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제가 2년 전에 그 네이버에서 보니까 파주에 어떤 개인 사업을 하는 분인데 갑자기 30억을 기증했어. 이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코로나로 갑자기 죽었대. 우리 2년 전에 코로나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 거야. 아, 나도 이렇게 사는 것보다 보람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30억을 기부했어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고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판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올 수 있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치고 있잖아요. 이걸 깨닫지를 못해.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 도둑같이 금방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직 주께서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해 오래 참고 있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회개를 시키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게끔 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천국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하되 올바르게 해야 돼요. 나부터 정결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혀야 되고 지금 이
새 신자들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이 무디를 전도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 때문에 무디가 5만 명을 전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변화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주께로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히브리에서의 정말 로고스라는 말은 그 활자화된 생명의 말씀이지만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기도를 해야 회개가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이길 수가 없어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대요. 지금 말은 안 해도 온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신을 차리고가 영어 성경에는 클리어 마인디드. 좀 사람 클리어하게 해라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좀 명확하게 해라. 똑부러지게 해라 이거야. 마음을. 정신 차린다는 게 뭐냐면은 제정신 차리라는 게 뭐냐. 마음을 좀 정해. 이제 세상하고 교회 양다리 걸치지 말고 마음을 좀 정해. 언제 죽을지 몰라. 하나님께로 정하라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요 중심을 하나님께 정해야 돼요. 주일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 중심, 전도 중심, 내 생활의 모든 것의 초점을 하나님 중심 그렇게 딱 정하라고.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이라는 게 뭐냐면 셀프 컨트롤. 지금 귀가 가려워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코로나에 좋다고 온갖 거 다 집어먹고 면역 기능 향상한다고 뭐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또 어디 오라면 가고 막 마사지 받는다.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셀프 컨트롤을 해야 돼. 그거 다 마귀가 그러는 거야. 귀가 가려워서 마귀가 막 유혹을 해. 유튜브도 너무 많이 들어. 정신 산란하게. 그냥 고영철 목사님 것만 들으라고 해. 제발. 그냥 성경 읽고 그래도 바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다 보면. 그냥 잠 안 오면 엄한 거 들어가가지고 뭐 아니 제가 최근 간증인데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이 왔어요. 남자 집사. 근데 출퇴근 시간이 길어.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맨날 유튜브 듣다가 대박나는 뭐 이거 들어가지고요. 무슨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전국에 집을 얼마나 많이 사놨는지 몰라. 다 대출 끼고 심지어 구미까지 가서 사놨어. 자기는 월세 살고. 그래갖고 지금 막 이자에 넘쳐서 죽기 직전이요. 그래서 내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유튜브야. 근데 그거부터 끊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방법을 가르쳐서 지금부터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기도 하고 온 식구가 그리고 그 연결된 친구 딱 끊고 그 유튜브 끊고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집이 하나가 팔렸어. 이 비수기에도 지난주에 계약했대.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어디 상가 팔어. 전국에 다 사놨어. 이게 뭐야. 셀프 컨트롤 안 해가지고. 대박나는 법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전도가 대박나는 법이야. 전도해봐. 다 줘. 온갖 좋은 거. 첫째, 하늘이 별과 같이 빛나고. 저 보세요. 이렇게 뭐 인물이 별로 좋지도 않아도 저 연예인들과 맞짱 뜨고 다니고. 대형교회에서 제접받고. 목사님이 얼마나 금쪽같이 여기 있는지 몰라. 어느 교회나 가면은. 아,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거기 그러면 됐지. 그리고 필요한 거 다 줘. 하나님이. 얼마나 돈도 많이 주는데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궁금하면 제 거 코뿔소 전도왕 치면 재정 특강도 있어요. 제가 재정 특강도 했어요. 어떻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뭐냐. 무엇보다 이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했는데 되는 일이 없어. 그럼 그 다음 절을 봐. 내가 오늘 보고 놀랐네 아침에.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무 전도 대상자가 말을 안 들어. 남편도 말도 안 들어. 그렇게 해도 그러면 그냥 옴팡 사랑해줘. 용돈도 많이 주고 그냥 발도 좀 마사지 좀 해주고 좀 더 잘해줘. 더 잘해줘. 그러면 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사랑의 결정체가 전도로 나타나야 되지. 맨날 내가 뭐 사랑 안에 교회 헌신 안에 뭐하고도 한 명 전도도 못한다. 일생 동안. 그거 가짜입니다.
이번 추석 때 내가 강화도 여행 갔다 깜짝 놀라서 논에 보니까 농약 안 쳐가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봤어요. 가라지가 반이더라고. 벼에. 예수님이 그랬잖아. 알곡과 가라지 자라게 놔둬라.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다 가라지는 그냥 전부 다 그냥 불살라버린다 그랬잖아요. 알곡 신자가 돼야지. 안전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도 알곡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결단의 찬송 드리고 이 시간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너무 명한다고 그랬어.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몇 명 전도하겠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부족한 나를 써주세요. 찬양하고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사도 띄워주세요. 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결단하였사오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주께 드리며 전도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모든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이 교회에 전도의 기름붐이 흘러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예정된 불신자들은 모두 이것으로 모일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성전은 가득 찰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